또 어떻게 이제 습관에 대한 책을 내시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습관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는 네. 저도 이제 뭐 회사 생활을 한 16년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회사 생활에서 계속 이제 고민했던 것은 제 성격 자체가 삶에 있어서 키워드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변화와 성장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는 제 삶의 키워드가 변화와 성장인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원하는 목표에 다가서는 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졌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저 나름대로도 많이 연구하고 생각해 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행동하는 거다. 결국 행동하는 것이 핵심이구나. 너무나 흔한 뻔한 얘기지만 그걸 네. 제가 이제 깨달은 네.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곳까지 변화를 이끌어 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네. 결국에는 아, 습관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저한테 꽂혔고 그 습관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부터 좀 네. 고민해 보면서 네. 나름대로 좀 네. 이론적인 부분도 좀 네. 책도 많이 좀 보고 네. 공부도 좀 해보고 네. 그리고 또 이것저것 저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 보면서 그 쌓았던 노하우를 네. 한번 책으로 좀 내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했고요. 뭐 또 조금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제가 이게 강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나름대로 책을 쓸 수 있는 또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평상시에 어떤 습관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뭔가 제 삶을 좀 변화시킨 노력들은 하지만 네. 또 책이라고 하는 걸 써야 될 시간이 또 여의치 않았거든요. 그쵸, 그쵸. 그것도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네. 언젠가는 습관을 통해서 이거를 결과로 만들어내겠다 이 네. 생각을 네. 했는데 네. 때마침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2020년도에 코로나가 네. 터지면서 그때 강의 시장이 한번 완전히 이렇게 네. 문을 거의 닫다시피 한 그 몇 달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조금 지나면 코로나가 사라지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좀 책을 쓰자 그래서 정말 그때도 나름대로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습관의 힘을 좀 네.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달 정도 만에 어쨌든 집필을 했고 또 투고를 해서 네네. 다행히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또 선택해 주셔서 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만에 책을 냈는데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두 달만 제가 쓴 건 아니고 네네. 그 전에 계속해서 이 컨텐츠를 좀 모아놨던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자료를 모아놨던 것들이 이제 그 시간이 됐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좀 응집력 있게 책을 좀 써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작가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제 내가 어떤 것을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습관을 만드셔서 그걸 이루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렇게 이제 하시게 된 게 뭐 과거에 뭐 경험이나 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보통은 그냥 이러잖아요. 내가 뭐 책을 써야지 하면은 네. 막 결심이 막 썼다가 그렇죠, 그렇죠. 막 한두 번 뭐 썼다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흐지부지 되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 작가님은 네. 아, 내가 해야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가 그럼 나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지? 네, 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저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네. 정말 뭐라고 하냐면 포기 아이콘. 그러니까 제가 사실 네네. 호기심은 되게 많아요. 네네. 그리고 호기심이 많으면 네.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네. 이거 했다가 그렇죠, 저거 했다가 네, 그렇죠. 막 이렇게 여러 개지만을 좀 건들긴 하지만 깊이 파서 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 거를 네. 제가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격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물론 네. 성격이 좋고 나쁜 건 없지만 네, 네. 제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성격이 네. 쓰여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네. 습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접목시키고 그래서 저는 물론 모든 걸 다 습관화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약간 네. 좀 덩어리가 큰 어떤 목표를 도전할 때는 습관화하는 작업들을 좀 네. 활용하는 것이 네. 그래도 제 그러한 성격을 좀 극복하고 뭔가 결과를 이뤄내는데 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습관을 좀 행동하는데 네.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네네. 삶에서 이 습관이라는 게 왜 네. 중요할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행동이에요. 네네. 행동. 그러니까 한 번의 행동으로 뭔가 이뤄내는 경우도 있지만 네네. 사실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네. 계속적으로 반복된 행동이 쌓여야 된다는 거는 그건 네. 뭐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 반복된 행동을 한다는 거가 사실은 쉽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거의 원리를 좀 이해하고 네, 네.
또 그게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원리만 이해한다고 네.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원리를 좀 이해하는 상황에서 내가 행동에 적용을 좀 해보고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리드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디서 뭐 들은 얘기지만 네, 네. 뭐 대학교에서 연구해 보니까 네. 사람의 그 행동 자체에 네. 거의 45% 네.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 행동화된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네. 뭐 세수하고 네. 밥 먹고 양치를 네. 하고 옷 입고 이런 것들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네. 그런 행동들이 꽤 많아요. 결국 그게 삶의 효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근거는 어쨌든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쵸, 된 거죠. 그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행동이 습관화된 행동이 우리 몸에 그 배어서 네. 45% 정도의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간다면 결국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어서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보면 네네. 뭐 이걸 수학적인 어떠한 그 숫자로 말씀드릴 수 네네. 없는 거지만 그 비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네. 우리가 더 쉽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습관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반복된 행동이 우리가 이제 대부분 네. 못하잖아요, 그거를. 네네. 그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반복된 행동을 못하는 이유는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제가 제 경험상. 네네. 근데 일단 가장 먼저 네.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 네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인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네. 저도 이거 뭐 맨날 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왜 볼까? 보면 네. 옆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 그쵸, 그쵸. 예, 맞죠. 그냥 네. 단순한데 그쵸. 옆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어딘가에 치워놓으면 네. 안 보겠죠. 안 보게 돼요. 네.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너무나 단순하지만 네. 이 눈에 보이는 시각적 환경이 특히나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네. 사람 환경. 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환경을 먼저 사실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안 돼서 네. 나는 왜 행동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지 못할까라고 네. 하기 이전에 네. 봐야 될 거는 이제 네. 환경을 또 보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가 네. 그 행동이 나에게 되게 매력적인가를 봐야 돼요. 그냥 남들이 네. 하니까 남들이 네. 운동하니까 나도 해야 돼. 뭐 남들이 뭐 좋은 건강식품을 매일 챙겨 먹으니까 네. 나도 해야 돼. 이런 네. 생각은 사실은 동기부여를 좀 무력화시키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이 행동을 해야 될 것과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 전략적이라는 걸 한마디로 딱 뭐냐 그러면 네. 이거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네. 이러한 삶의 에너지를 네. 또 시간을 네.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할 거냐에 그쵸.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는 거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인 생각을 할 때 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를 네. 생각해봐야 되고 그 행동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거냐 네. 결국 내가 저게 먹고 싶어서 먹는 거냐 아니면 남이 먹으니까 먹는 거냐 이거죠. 네. 근데 먹고 싶은 거여야 된다는 게 본인이 그 욕망이 있을 때 그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네. 대부분이 뭐 사실 저도 담배를 피다가 끊었지만 네네네. 담배를 끊는 결심을 하게 된 건 네. 이게 이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네네. 이게 성향마다 달라요. 네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거에 네. 끌리고 네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거를 피하는 거에 끌리고 네. 그게 이제 사람의 성향은 다르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다가 끊었다. 네. 그러면 어떤 분은 뭐 사람들에게 담배로 인해서 피해를 주지 않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네. 또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도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몸이 아파서 담배를 끊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결국엔 뭔가 강력한 동기가 네. 있으면 그 행동을 습관화하기는 쉬워져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거죠. 긍정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네.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을 회피하라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제 그건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네. 어떻게 그 행동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거냐는 네. 좀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은 해요. 뭔가 너무 조급하게 이르는 거. 뭔가 모든 거는 이제 그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네. 약간 지루한 반복이 필요하다고 다들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되게 조급하게 빨리 이루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이거 결과가 안 나오네. 아니, 그만둬야지. 결과가 안 나오네. 다른 거 없을까? 그쵸. 막 이렇게 찾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속 이렇게 메뚜기가 이렇게 뛰어다니듯이 요거 했다 저거 했다 저거 했다 네. 그거 했다 네. 이러다 보면 네. 목표를 좀 그러니까 행동을 좀 이루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이제 담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 담배 끊기가 네. 몸이 아프다고 해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네. 뭐 제가 뭐 매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폐암 환자분들이 담배를 여전히 네. 피거든요. 그만큼 이제 끊기 어려운 게 담배인데 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어떤 습관들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일단은 안 네. 폈죠. 네. 근데 안 피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의 수준에 따라서는 이게 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의지력으로 네, 어느 정도 네, 네. 의지력이 동반된 습관을 네. 만들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자동화하는 그런 네.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네. 아니면 이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중독하고 습관은 좀 다르거든요. 습관은 내가 어떤 의지를 네. 가지고 뭔가 네. 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거라고 보시면 네. 이 중독은 네. 뭔가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담배 같은 경우도 사람에 따라서 네. 어떤 분은 이게 그냥 의지로만은 해결이 안 되는 어떤 그쵸, 그쵸.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딱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의지를 발휘했고 네네. 또 계속해서 그거를 좀 참아내는 과정들을 네. 이제 뭔가에 뭐 표시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리고 날짜를 계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방식으로 해서 했는 건데 네네. 근데 담배는 사실은 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운 영역이긴 해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고민은 그런 고민 했었죠. 이거는 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이거는 네. 의학적인 어떤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네. 거라고 했을 때 네. 그거는 본인이 좀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의학적인 문제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 그럼, 의료의 네.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작가님은 얼마나 피셨었어요? 하루에? 하루에요? 네. 하루에 뭐 많이 필 때는 네. 한갑은 폈죠. 그 한갑 정도 네. 그 네. 피던 거를 이제 네. 한갑 정도는 의지의 차원에서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몸이 네.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담배를 이제 끄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든 네. 제 행동을 지속화하고 네. 뭔가 그 수준에 갈 때까지 강한 동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몸이 아픈 게 이제 바로바로 네, 네.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으로 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결국 네. 목표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인 게 있어야 된다. 그게 내가 갖고 싶어서든 아니면 피하고 싶어서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흡연자분들은 몸에 이상을 못 느끼니까 네. 그 뭐랄까 내가 그 꼭 끊어야 돼? 이 동기가 좀 약한데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은 이제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네. 그 동기가 훨씬 더 강했다. 네. 어쨌든 네. 제가 흡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뭐 개인의 경험은 애견, 네. 애연가 분들한테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네. 이건 개인의 선택이고 네, 네. 근데 이제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네. 그랬었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습관을 이제 만드는데 우리가 네, 네. 이 습관이 한번 들면은 네. 그 뭐랄까 에너지가 좀 덜 들면서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처음에는 이제 의지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좀 의지력에 대해서 좀 알아두어야 될 사실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력이라고 하는 게 네. 사실은 저도 네. 처음에는 그냥 정신력 뭐 이 네. 정도로 그쵸, 생각했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네. 군 생활을 해보면 그쵸, 그쵸. 또 거기서 굉장히 많은 그 정신력, 당하죠. 의지력 네. 막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네, 받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네. 의지력이 없으면 약하면 네. 나쁜 거고 그쵸. 의지력이 강하면 좋은 거야. 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분들이 네. 꽤 있으세요. 네. 근데 네. 사실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네. 마치 뭐 같냐면 연료 같은 거. 연료? 예, 예. 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딘가 가려고 하면 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 기름통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네. 문제는 네. 기름통에 기름은 네. 스스로 채워지는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네, 계속 네. 가다 보면 네. 계속 소모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채워지잖아요. 어떻게 채워져 이거? 그거는 이제 네. 채워 넣어야죠. 의지력을 채워 넣어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게 이제 하루를 보내도 네, 네. 아침에는 정신이 굉장히 쌩쌩하잖아요. 네네. 근데 하루 종일 뭔가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뭔가를 계속 작업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우리의 뇌나 이런 것들이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네. 결국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뭐냐면 의지력이 고갈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력이 고갈된다는 거는 많은 실험을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두 집단을 갖다 놓고 한 집단에는 초콜릿을 잘 구워진 초콜릿 쿠키를 먹게 하고 한 집단은 무만 이렇게 맛대가리 되게 없는 무만 먹게 하고 그리고 근데 거기서 무를 먹으면서 초콜릿을 먹는 사람들을 지켜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배를 좀 굶겨놓고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는데 한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답 없는 어려운 문제에 매달리는 시간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아, 훨씬 짧았다는 말씀이시죠? 훨씬 짧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만큼 본인이 그 의지력을 쓴 거예요.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지금 먹으면 안 돼. 못 먹어서 너무 어떻게 속상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지력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력이라고 하는 게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야 되고 물론 의지력이 본인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노력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세대를 보면 어떤 말이에요?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야 우리 때는 말이야. 아, 네. 어? 야 그건 일도 아니었어. 지금 이런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지금 와서 무슨 불평하고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그 의지력을 굉장히 트레이닝할 수 있는 지금과 다른 여건에서 저는 사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력의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우리는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눈높이에서는 우리가 의지력이 그렇게 높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지력은 또 그런 환경을 통해서 키워질 수 있고 그래서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계속 앉아있는 그런 노력을 한 친구들이 한 몇 주 지나서 보니까 의지력을 실험해 보면 그렇지 않은 그 친구들에 비해서 더 의지력이 높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의지력은 결국 이제 관리의 대상이다. 그냥 의지력은 그냥 뭐 정신력이야. 해야 돼.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 이 의지력과 환경도 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의지력과 환경도 관계가 있어요. 결국에 이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 의지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막 책상이가 엄청 지저분해. 아니, 물론 그 개인의 성향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책상이 엄청 지저분하면 그거에서 뭔가를 내가 작업을 하는데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책상이 지금처럼 깔끔하게 딱 정리된 상태면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바로바로 그 일에 몰입하거나 아니면 뭔가 바로바로 그 필요한 자료들을 뭐 갖다 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 있다면 우리가 쓸데없는 의지력을 쓰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뇌는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뇌는 최대한 의지력을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뇌는 효율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 자체가 에너지를 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우리 뇌가 우리가 먹는 거에 섭취하는 에너지가 섭취하는 음식물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진 에너지의 한 25%를 4분의 1을 뇌가 쓴다. 지금 작가님이나 저나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를 뇌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뇌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안 쓰는 거 에너지를 보존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화됐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말씀하시죠.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곳에 의지력을 쓸 수 있도록 그 의지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네요. 그래서 사람 환경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그 의지력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의지력을 좀 덜 써도 옆에서 부스터샷처럼 도와주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제가 의지력을 발휘하는 게 쉬워. 그래서 우리가 뭐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저는 또 이 의지력과도 매우 상관이 있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책에서 보니까 이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8가지 그릇된 생각들이 있다. 이 생각들은 어떤 걸까요? 이게 8가지가 그 존 맥스웰 박사라고 아시죠? 유명하신 분이죠. 이런 자기 개발 쪽에서 일단 그 연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8가지 장벽. 네네. 근데 이거를 뭐 제가 다 말씀드릴 네네.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 좀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네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 네네. 한 마리의 개가 편견이고 한 마리의 개가 선입견이래요. 그래서 네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두 마리 개가 자라고 있는데 자리하고 있는데 항상 뭔가 하려면 사람이 뭔가 의지력을 발휘하려면 이 편견과 선입견이 막 지저대는 거예요. 아~ 그게 말하자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이런 그런 그릇된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실수의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실수의 장벽은 뭐냐면 실수하면 바보처럼 보는 거야. 아~ 아이고 실수하면 남들이 나를 뭘로 볼까? 막 그쵸 그쵸 그죠? 뭔가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람은 실수하지 않으면 배울 수는 없어요. 그쵸. 그죠? 네. 내가 뭔가 실수를 하고 넘어져 봐야 그쵸. 일어나면서 아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네네. 이제 나는 다른 방식으로 뛰어야겠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 걸어야겠어를 알 수 있는 건데 네네.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실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는 나쁜 거야라고 하는 어떤 선입견? 아. 이런 것들이 성장을 방해한다는 아, 거죠. 그러네. 그래서 어쨌든 편견과 선입견을 가라앉히는 그러니까 조용히 해! 개 두 마리를 조용히 해! 라고 하는 그 또 한 마리 개가 있대요. 뭐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개 이름은 좀 길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한다? 한다! 해본다! 근데 아시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이 원래 두려움을 몰라서 용기를 발휘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만들어낸 어떤 공포,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난 해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백문이 불여일견 정신. 그게 이제 우리 그 존 맥스웰 박사가 이야기한 그 지식의 장벽을 넘는 방법들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 그 개 두 마리의 그 라임을 맞추신 거군요. 아니요, 저도 어느 분께서 너무 강의 듣는데 재밌게 얘기해 주셔서. 그러니까요. 아니 편견도 그렇고 선입견도 그렇고 백문의 불일견도 그렇고 다 보통 이제 강사들은 또 그런 하나의 또 컨텐츠들을 갖고 이렇게 강의 때 또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하니까 저도 굉장히 그는 너무 쉽지만 또 되게 와닿는 그런 내용에서 저도 강의할 때 또 뭔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자주 인용하는 또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 마리 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장벽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의미. 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장벽 중에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또 완벽의 장벽.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수의 장벽하고 좀 비슷한데 뭔가 모든 여건이 만들어질 때까지 나는 일단 준비될 때까지 나는 그냥 뭣도 안 할 거야.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다 될 때까지는 나는 안 움직이고 그것만 할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일단은 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성장을 바로막는 이유가 되는 건 스스로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뺏어나간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안 돼. 이런 그러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이거 하면 난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갖고 세상에 던지면 그럼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쵸. 우리 작가님이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이런 채널에 본인의 어떤 그 콘텐츠를 보여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오는 거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롭게 뭔가 변하거나 도전해야 되거나 아니면 고쳐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면서 계속 그거를 성장의 어떤 그 바퀴를 굴려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많은 분들이 제가 주위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실천은 못 하시는데 될 때까지 아니 아직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나는 아직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면 난 경험이 부족해서 근데 결국 지식이나 돈이나 경험은 행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기다리거나 적당한 때라는 건 없다. 지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적당한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성장을 가로막는다라고 하는 걸로 조금 하나 소개 더 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제가 굉장히 좀 재미있었던 게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는 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좀
부끄러운 얘기도 저도 아직 비범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이라는 건 네. 단지 네. 네. 그냥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개의 에너지가 있다. 네, 네, 하나는 네. 정신의 에너지. 네, 정신의 에너지. 그리고 또 네. 하나는 행동의 에너지. 오. 결국 이 두 가지가 잘 연결돼야 네, 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정신의 에너지는 많은 네. 분들이 잘 갖고 계세요. 네. 머릿속으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네, 그쵸, 계속 그쵸. 에너지를 그쵸.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해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 리얼 세계에다가 펼쳐내는 건 결국 행동인데 결국 그 정신의 에너지를 행동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네. 바로 비범한 사람이다. 그게 결과가 어쨌든 간에 저는 그건 네.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뭔가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네네네. 결국 그 사람을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결국 결과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본인의 능력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네. 또 한편으로는 운이 안 따라서도 안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하지만 중요한 건 네. 그런 것들을 실제 네. 내 삶에 네. 눈에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그거를 시도하는 그 사람이 저는 이제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네. 보통의 많은 분들은 막 네. 그 목표는 많이 세우죠. 네. 막 뭔가 대단한 것들을 세우지만 네. 근데 본인 스스로 또 그 목표에 압도가 돼요. 막 해놓고 뭐 어제 밤에는 막 이걸 해야지라고 네. 막 아침에 눈 뜨면 해야지 하지만 네. 또 아침이 되면 그쵸.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어제 내가 왜 그 생각을 했지? 그러면서 그냥 오늘 하루의 일상으로 다시 내 몸을 네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네. 문제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네네. 점수가 점점 떨어져.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걸 하고자 하는 네. 의욕도 동기도 네. 사실은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일단은 행동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나는 뭔가 네. 생각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스스로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있으면 네. 저는 그런 분들을 네. 그냥 비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뭐 엄청 대단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정신에너지를 행동에너지로 네.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결국 충분히 비범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전 이렇게 정리를 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결국엔 비범한 사람이다. 네네네. 이 말씀 하시고 싶은 네네네. 거죠. 네네네. 진짜 근데 이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드뭅니다. 진짜. 그렇죠. 네, 다 우리가 뭐 네.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바르게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은 참 행동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실제로 그 세일즈 코칭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네. 고객에게 네. 판매하는 그런 그쵸. 방법들에 대해서 네. 이제 나눔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그분들에게 뭔가 이제 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네네. 방법들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교육을 하시면서 네. 좀 뭐랄까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알려줬는데 실제로는 못하시고 네. 어떤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가르쳐준 대로 현장에서 네. 실행되는 거, 특히 네. 세일즈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그건 네.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너무 달라요. 생각해 보시면 판매하는 사람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나는 고객이 매일 다르죠. 네네. 그냥 그 수많은 케이스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정형화하기는 쉽지 네. 않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네. 결국 본인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네네.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영업을 하냐? 네. 영업은 직장인이 아니라 사실은 직업인의 삶을 선택한 거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직업인의 네.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네.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네. 모든 게 그래요. 내가 직장인이 아니라 물론 직장에서도 세일즈를 해요. 하지만 네. 내가 진짜 내가 나를 먹여 살리고 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직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 결국에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또는 제품과 서비스를 남에게 네.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직장인이 아니라 직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영업하시는 분들은 네. 뭐 이런 표현은 저는 그렇게 하지만 직업인의 어떤 꽃이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그 영업을 자체를 네, 업으로 삼고 네, 네. 있는 분들은 그렇다면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네. 결국 매일매일 개선하는 거죠. 본인이 그 직업인의 삶을 끌고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개선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네네. 달라져야 되고 네. 오늘보다 내일 달라져야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분들이 네. 또 많진 않아요. 아. 또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건 새로운 생각과 인사이트예요. 네. 그 100개를 강의 때 말씀드린다고 해서 100개를 전부 다 그 분들이 실행하라고 그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네. 내 상황에 맞는 거를 네. 선택해서 그거를 아.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내 세일즈에 적용해 보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날은 또 다른 거를.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계속 변화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노력이 있어야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신경 쓰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더 변화하시고 또 오늘보다 내일 네. 더 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네.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민하고 나누는 일을 또 하는 게 네. 제 일에 있어서의 또 보람이기도 하고 그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교육과 강의를 통해서 네네.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에게 뭔가 지식이라든지 뭐 인사이트를 네. 가르치시고 나눠주시면서 네. 사람이 뭔가 습득하는데 네.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습득하게 되는지 그걸 또 책에 쓰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좀 사람이 습득하게 되나요? 사람은 네 단계로 습득을 한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네네.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냥 어떤 욕구가 그쵸, 없죠.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고 네네. 의식도 없는 거. 네네. 그래서 무의식, 무능력.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네. 저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의식이 이제 생겼죠. 네네. 그리고 나면 이제 네.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은 있으나 뭐는 없는 상태. 능력은 없는 상태예요. 네네네. 그런데 네.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네. 의식도 있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네네. 그 능력도 얻었어요. 네네네. 그럼 그게 의식, 능력. 네네.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네네. 이제 무의식인데 능력을 갖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뭐 자전거 타는 거 이런 거 똑같아요. 자전거도 처음에는 못 타. 못 하죠. 그냥 타고 싶은 마음도 네. 없어. 그쵸. 그게 이제 1단계. 근데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아빠가 막 잡아주고 네. 막 이렇게. 근데 이게 막 내 마음대로는 안 돼. 네. 그죠? 근데 의식은 생겼는데 어쨌든 그 능력은 아직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배우면 이제 막 신경도 쓰고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밟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옆에 차가 안 오나 막 지켜보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좀 많이 신경 쓰면서 네. 그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근데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자전거 타는 게 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막 손을 놓고 타기도 하고 네네. 결국 그게 뭐냐면 무의식에서 능력이 생긴 상태예요.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뭐든 네. 그 단계까지 갔을 때 소위 말해서 꽃이 핀다? 네. 그 일에 대한 꽃을 피운다? 라고 하는 그런 단계로 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네. 이끌어 나가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그 분야에서 뭔가 그 해당되는 주제를 네. 테마를 좀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 단계까지 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무의식이 있는 그쵸, 단계까지 그쵸. 가면 네. 이제 거기서 우리가 막 자가 발전이 되고 뭔가 되게 흐으라되고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고 네.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1단계를 보면은 무의식 무능력 그리고 네네. 2단계가 이제 의식 무능력이잖아요. 네. 그 1단계에서 2단계 가기 위해서는 일단 동기부여 이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동기부여라든지 내 욕구라든지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2단계에서 3단계 의식 무능력에서 의식 능력을 가려면 이제 네. 교육 하고 그렇죠. 계신 교육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교육을 받거나 네. 본인이 훈련을 받아야 지식의 습득이라든지 그렇죠.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의식 능력에서 그러니까 의식도 있고 이제 네. 능력도 있어요. 뭔가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뭔가 네. 신경 써야 되는 건 많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그쵸. 단계인 무의식과 능력을 하기 위해서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습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네. 이제 습관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무의식의 단계로 네. 이 일 처리하는 거를 넘겨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습관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습관을 만드는 방법.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요? 네네.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네. 일단은 목표를 정해야 되죠. 네. 그죠? 목표를 네. 어떻게 정할 거냐. 네. 일단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네. 당연하죠. 네. 근데 우리가 목표를 이제 네. 우선 첫 단계에서 네.
내가 어쨌든 하고 싶은 게 생겼고 네네. 목표를 정해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건강해져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오늘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네. 몸무게가 글쎄 네. 90kg야. 네. 근데 네. 나는 여기서부터 한 최소한 10kg는 빼야 돼. 네네. 그래서 나는 이번 여름에 굉장히 네. 그래도 네. 좀 어디 이렇게 수영장 이런 데 갔을 때 내 네. 몸을 좀 이렇게 과시하고 막 이렇게 좀 즐기고 싶어. 네네. 뭐 그런 목표가 생겼다는 네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목표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네. 결국 목표를 실행해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네. 이제 행동화된 목표다. 행동화된 목표. 네. 네. 그러니까 비주얼라이제이션 네. 뭐 이런 표현을 저는 쓰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방법이 네. 스마트예요. 스마트. 우리 목표 네. 설정하면 항상 나오는 게 네. 우리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네. 스마트라는 거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스마트는 네. 이제 S부터 네. 시작하죠. 그쵸, S는 네. 이제 네. 스페시픽하게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라. 근데 네.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거 의미가 뭘까요?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고 네. 정확하게 객관적인. 그렇죠. 네. 결국엔 내가 상상했을 때 네. 상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을 빼야지라고 하면 살을 빼는 게 상상되세요? 살을 빼야지 네. 하고 살을 빼는 게 상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내가 달리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면 네. 그게 스페시픽한 거죠. 내가 수영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면 스페시픽한 거예요. 그죠? 내가 걷는 모습이 상상이 되면 네. 스페시픽한 거예요. 내가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상상된다면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네. M. 네. 이제 측정 가능해야 된다. 메저러블. 측정 네. 가능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기로 했다면 네. 달리는 모습, 내가 예를 들어 한강 변을 막 달리고 있는 네, 네, 네. 한강의 그 한강 공원을 달리고 있는 제 모습이 상상이 된다면 아, 난 저렇게 뛸 수 있겠구나. 사람은 이제 어쨌든 상상해야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상상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실행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상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측정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 거냐? 네. 뭐 키로수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죠. 매일 몇 키로를 뛸 거야? 네네네. 보통의 경우 네네. 10키로를 빼려면 네. 그럼 하루에 한 5키로는 뛰어야 된대. 어쨌든 그런 정보를 내가 얻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럼 5키로를 이제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거죠. 네, 그쵸, 그쵸. 그죠? 그럼 하루에 5키로를 뛰는 게 네. 목표예요. 네. 그럼 그게 M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이 이제 A예요. 네네. A는 내가 달성 가능하냐라는 네네. 뜻이죠. 네네. 그러면 내가 5키로를 하루에 뛸 수 있냐예요. 네네.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체력이 완전 저질이라서 네네. 5kg는 못 뛰어. 네네네. 그러면 그 5kg라는 목표는 안 맞는 거죠. 수정해야죠. 그쵸, 내 그쵸. 수준에 맞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일단은 1kg만 뛰겠다. 라고 하는 걸로 네.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그 목표를 높여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R은 네네. 결국에 이거 하면 이 목표에 도움이 되는 거냐죠. 목표 달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삽질했다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네. 열심히 했는데 결국 그쵸, 그쵸. 결과가 안 나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낭비하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네. 이제 이 결국 내가 네. 무릎이 아파요. 네. 네. 그러면 무릎이 아프면 네. 이게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죠. 오히려. 그렇죠. 무릎이 아픈데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오히려 네. 신체 건강을 해치는 그쵸. 결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달리기가 아니라 다른 걸로 또 바꿔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단계들을 보면서 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냐? 근데 이게 이거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이게 목표에 실제 연관돼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네. 이거를 보고 마지막에 그게 됐다면 네. T는 언제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10kg를 빼는 거를 난 10년 안에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 10년만에 할 게 아니라 네. 나는 딱 5개월 아니면 4개월, 3개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네. 이제 이게 이제 행동화된 목표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이번 달부터 예를 들어서 네. 뭐 5월부터 네. 7월까지 3개월 동안 하루에 1.5km를 한강변을 뛰겠다. 이제 이게 이제
내 목표가 되는 거죠. 좀 구체적이잖아요. 이제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달 후에는 1kg에서 3kg로 높이고 또 두 달 후에는 3kg를 5kg로 높인다라고 네. 하는 목표가 있으면 이제 이거는 이제 행동할 수 있어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다음은 이제 의지를 발휘해야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목표가 생기면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실행하기는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환경을 만들어야죠. 환경을. 가장 좋은 환경이 뭘까요?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아주 비싼 운동화 하나 사. 아. 예를 들면. 네네네. 되게 비싼 운동화 하나 질러버리는. 네네. 그럼 운동화 어느 순간 어때요? 네. 그걸 신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사람 환경. 같이 네. 뛸 수 있는 사람을 옆에다 붙이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누군가에게 얘기해가지고 네. 매일매일 나에게 뛰었는지 물어봐주게 한다든지. 아. 그러니까 결국 의지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네. 그 의지력을 처음에는 누군가 또는 어떤 환경이 같이 네. 이거를 이렇게 북돋아 줘야 되는 네. 그런 것들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네.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특히 사람이라고 하는 게 네. 어디 없을까라고 하는 거를 꼭 같이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목표를 이제 수립해서 네. 실행해 나가는 거고 그런 환경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네. 그 행동을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재미. 결국 이거 그냥 3개월 동안 해서 몸 이뻐지고 뭐 되게 건강해지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를 보기에는 좀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하루하루의 재미가 네, 있어야죠. 그쵸. 그래서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달성할 때마다 뭐 저금통에다가 매일매일 본인이 뭐 1,000원이든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게 뭐 한 달 됐다 그러면 네. 이제 한 3만원 가지고 네. 뭐 치팅데이 이런 거 하는 거죠. 치팅데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네. 다른 거 해서 또 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기 스스로에게 뭔가 보상을 줄 만한 그런 행동을 네. 같이 좀 뻔한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면 네. 되고 마지막 골을 달성했을 네. 때 그때 어떤 큰 그 보상 네.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뭐 책을 쓸 때 네. 책을 쓸 때 매일매일 거의 한 6-7시간은 네. 매일 썼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매일매일 6-7시간은 계속 빠짐없이 써서 원고를 이제 두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채웠는데 그때 이제 제 골은 그거였어요. 나중에 이게 출판 계약이 딱 되면 네. 투고를 해서 출판 계약이 딱 네. 되면 그 우리 저기 잠실에 가면 네. 롯데 뭐가 있죠? 롯데월드. 롯데월드 옆에 그 우리나라의 제일 롯데타워. 네, 그렇죠. 네. 롯데타워에 네. 그 꼭대기 가면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이 있대요. 아 진짜요? 예. 네, 거기 가서 네. 가족들하고 밥 먹는 거를 네. 딱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를 상상하면서 제가 네. 그 시간을 했어요. 근데 네. 결국에는 이제 네. 그 뭐 책이 또 많이 안 팔려가지고 거기까지는 네, 못 갔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달성했네요. 네.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거기는 못 갔더라도 네.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그랬던 경험은 있어요. 그래서 네. 결국에 이제 보상이라는 걸 어떻게 설계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단기의 보상과 네. 그걸 달성했을 때 어떤 장기의 보상을 같이 연계해 놓는다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스마트한 목표를 세웠어요. 네네네. 아 이렇게 세워도 이제 100% 다 성공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 습관을 만드는데 실패하는 데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습관을 만드는데 실패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 이제 네. 뭐 5가지.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네. 환경을 제대로 못 만들었기 때문이 첫 번째.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식탁 위에 그냥 뭐 초콜릿부터 해가지고 과자가 막 쌓여 있다. 네네네. 그럼 그건 다이어트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쵸, 그쵸. 그죠? 네. 그래서 환경을 못 만들었을 때고 두 번째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없었을 때. 아까 어쨌든 내가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네. 목표라면. 네.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이 안 되는 목표라면 네.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라면 네.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를 더 구체화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습관화 할 수 있는 행동을 못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아까 이제 그 나 하루에 10km 뛸 거야 네. 아니면 5km 뛸 거야 네. 그러니까 본인이 도전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목표를 네. 그렇게 구체적이지만 도전 가능하지 못한 수준을 만들어 놓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단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뇌를 달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천리길도 우리가 뭐 한 걸음부터 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설득할 때 네. 문간에 발 들여놓기 기법이라고 일단 누군가에 네. 뭐 부탁하기 전에 네. 일단 발을 살짝 들이밀고 네. 잠시만요 이렇게 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뇌한테도 그냥 작은 것부터 이렇게 아. 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그래서 오늘 그냥 안 되면 신발 신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신발 신고 나가서 그 동네를 한 바퀴 그냥 우리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산책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조금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멀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한강공원 가서 한 1km 뛰어보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부터 아우 내가 부담스러우면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뇌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 그러니까 그 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효율화된 그런 습성을 우리가 네. 잘 관리해 나가면서 작은 에너지부터 쓰게끔 그렇게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재미가 또 있어야 되죠. 그 재미는 보상 또는 네.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서 느끼는 거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뭔가 인증 우리 인스타나 이런 데 많이 올리잖아요. 네네네네. 그것도 사실 되게 재미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또 이걸 하게 되는 그런 그쵸. 동기도 되는 거죠.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기 관리가 좀 필요해요. 위기 어쨌든 관리, 네. 세상의 모든 일은 네. 다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조급한 마음을 네. 좀 버리는 그런 좀 내려놓는.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저도 되게 급한데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훈련들을 좀 스스로 많이 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명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은 좀 제가 막 되게 좀 급하게 뭔가를 네. 이루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 생각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고 단계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하지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하되 너무 그거를 결과를 빨리 보기 위한 마음으로 달려들지 마라. 결국 어느 순간에는 네. 계속적인 반복이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에 대한 믿음 그거를 가져야 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습관을 실행하는데 실패하지 않으려면 네네. 지금 말씀드린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좀 염두에 두시면 네.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작가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이제 뭐 다이어트든 뭐 담배를 끊는 거든 뭐 좋은 습관을 만들어봐야겠다 이런 생각 아마 네네, 드실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습관 만들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다면은 뭐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가 네. 그것도 한 뭐 제 책엔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내 삶에 대한 또 책임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 정신. 네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하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남을 보여주면서 내가 또 좀 더 멋져 보이고 남한테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좀 명확히 하는 거. 네네.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인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뭔가 완벽한 거에 대한 그 환상을 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일단 시작하기도 어렵고 네네. 하면서도 이게 조금 틀어지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이게 스스로가 싫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러니까 빈틈이 있지만 네. 그 빈틈을 계속 이렇게 채워가다 보면 결국에 그게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오히려 이제 완벽주의라고 하는 거에 만약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네. 하기 싫어져요. 왜?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내가 그쵸. 스스로 만족을 못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예 도전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완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네. 시도하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연한 사고방식이 필요하죠. 이제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네. 거기도 이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티나적인 사고방식과 타타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네. 티나와 타타. 티나와 타타. 네. 이제 티나는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네. There is no alternative 네. 이런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대안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네네. 굉장히 폐쇄적인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이제 타타적인 사고방식은 네. There are thousands of alternatives. 그러니까 수천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행동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네. 이런 어떠한 그 습관을 달성하기는 행동을 하다가 네.
중간에 이게 아닌 것 같아. 네네. 어, 나랑 좀 안 맞아.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내가 뭐 명확하게 목표도 세우고 이거면 될 거라고 했지만 실제 해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진짜 재미없어.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는 타타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아,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표에 도전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네. 생각을 좀 바꿔서 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네.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티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야, 버스 타고 와야지. 그게 제일 편하고 좋아. 네. 다른 방법은 아니야. 버스가 제일 좋아라고 네.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티나지만 네. 타타적인 사고방식은 네. 버스 있어요?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하철, 기차 타고 가도 네,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고 가도 네. 되고요.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네. 걸어서 가도 되고, 뛰어가도 네. 되고요. 막 기어가도 네.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요. 그쵸, 그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네, 네. 결국 우리는 네. 본질이 뭐냐면 네. 행동을 반복하기 위해서 습관을 갖는 건 아니거든요. 아... 우리의 본질은 목표에 다가가는 어떤 수단으로서 습관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완벽해야 될 필요도 없고 네네.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시도한다는 거죠. 계속. 네, 그리고 네. 연장선상인데 네네. 그러다 보니 또 자기한테 좀 관대해져야 돼요. 아, 그쵸, 그쵸. 네, 네 맞아요. 뭐 링컨이 얘기한 것처럼 네. 세상에 뭐 장점이 없는 사람은 단점도 없다. 네네. 그죠? 모든 것은 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쵸, 어둠이 있는 거죠. 어둠이 네.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잘하는 게 있지만 또 못하는 게 있구나. 내가 이런 행동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좀 그렇게 좀 꺼려지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를 통해서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즐거움도 한 가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정말 뭐 네. 조급함. 조급함. 네. 조급해하지 말고 네. 계획대로 꾸준히 좀 네. 해본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내가 평생 네. 내가 뭔가를 정복하거나 네. 극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네. 나랑 같이 어울려서 네. 서로 기분도 맞춰주면서 같이 내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동반관계? 표현하자면 네.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급함이라는 거를 좀 버리는 뭐 노하우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이 조급함이라는 게 진짜 많은 일들 망치거든요. 아, 그게 이제 네. 저도 사실은 이제 네. 되게 성격이 급해요. 네. 성격이 급한데 네. 중요한 거는 네. 우리가 메타인지를 발휘해라는 표현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네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게 네. 자신을 제3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능력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작가님하고 제가 카메라 앞에서 서로 네.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네, 있지만 네. 지금 이 상황을 네. 우리 둘은 몰입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쵸. 그죠. 네. 근데 이제 저 카메라를 네. 이제 끊고 나서 네. 뒤에 가서 저 카메라에 찍힌 우리의 영상들을 모니터링 해보면 네,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그쵸, 그쵸. 내가 왜 저기서 저런 말 했지? 네, 네. 내가 왜 저런 제스처를 그쵸, 했지? 그쵸. 저런 질문을 했을까? 네, 그쵸. 그쵸. 그것이 뭐냐면 이제 메타인지예요. 결국에 의도적으로 그러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좀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러니까 좀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조급한지 아닌지 자체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급하구나 아닌가를 그냥 난 뭐 하다 보면 모르거든요. 그냥 네. 막 거기서 막 해서 몰입돼가지고 막 이게 왜 안 되지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그거를 약간 이제 시간을 가지고 네. 그거를 리와인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아 이게 조급한 거구나 아니면 네. 이건 정상적인 거야. 이건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는 과정이야를 일단 알아내는 게 되게 네. 중요해요. 조급하구나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스케줄을 좀 달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일에서 좀 멀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그 습관이나 이런 것도 네. 사실은 그게 너무 나를 막 에너지를 빨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까지 가면서 이걸 막 강박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좀 멈출 필요도 사실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본질을 또 왜곡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의도를 왜곡하는 그런 네.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급하냐 아니냐 자체를 네. 좀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 메타인지라는 표현을 써드렸지만 네네네. 그런 본인의 성찰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했다고 해서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라 네네. 결국엔 계속 중간중간 과정을 체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아. 실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지? 네. 그런 질문부터 해서 내가 지금 이 단계가 제대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흘러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해보고 필요하다면 더 빨리 가야 되고 그쵸, 그쵸. 아니라면 더 늦게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의 조절을 또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반복을 했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습관이냐? 또 네. 그건 아닌 거죠. 그 안에서 어떤 운영의 묘라고 하는 것들도 좀 이런 관점에서 발휘돼야 된다. 그래서 좀 돌아봐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뭐 막 달려가다 보면은 지금 내가 정확한 방향을 가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은 네. 좀 멈춰서서 내가 네, 가고 네, 있는지 네. 이런 걸 좀 객관화시켜서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우리가 이제 그걸 뭐 터널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터널에 들어갔을 때 네, 네. 결국 그 시야가 되게 좁아지는 현상. 네, 그쵸, 그쵸. 그 목표만 보고 가기 네, 때문에. 근데 네. 그러다 보면 주변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에 네. 대해서 우리가 간과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놓치면 오히려 그런 행동이 경우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책에서 이제 목표를 이루려면 손으로 써야 된다. 네네네. 네, 네. 실제로 목표를 손으로 다 쓰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매일 아침에 네. 노트에다가 아 진짜요? 네 매일 쓰세요? 긍정 확언이라는 걸 네. 써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그게 네. 네. 뭐 달성하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냥 아침에 정신을 깨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침에 그러니까 네. 나름대로 저도 이제 습관을 만든 네. 덩어리 그걸 네. 루틴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작은 습관들을 뭉쳐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게 루틴이고 네. 네. 그 루틴으로 아침 시간을 채워요. 그 중에 하나가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으로 쓰다 보면 정신이 또 맑아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날의 어떤 새로운 마음가짐도 다시 추스리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손으로 뭔가를 이렇게 쓰는 거를 되게 추천드리는데 네. 인간의 어떤 인체 네. 구조를 봤을 때 이 네. 손에 굉장히 많은 감각이라든지 그쵸. 뼈 같은 경우도 네. 우리 몸에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손에 있는 뼈의 개수가 무려 54개다. 그러니까 이 뼈를 움직여준다는 것은 네네네. 우리에게 신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손을 많이 움직이면 손으로 뭔가를 쓰거나 손으로 뭔가 작업을 하면 뇌에 자극이 더 많이 전달되니까 뇌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가? 이렇게 더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네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목표를 손으로 적어라. 그리고 네. 손으로 적게 되면 이제 그걸 시각화해서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손을 많이 써라. 자극을 많이 뇌에 전달해준다. 그 자극을 전달을 통해서 뇌가 더 의미 있는 정보구나. 네. 더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뇌는 그것을 더 많이 효율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반복된 행동을 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네. 뭔가 생존에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네. 받아들이는 순간 네. 이제 그거를 효율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장기 기억 중에 절차 기억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네. 단기 기억은 그냥 딱 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런 기억이잖아요. 네.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거,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들은 계속 뇌로 자극이 오는 거죠. 그럼 그게 장기 기억으로 던져지고 그 장기 기억의 절차 기억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습관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습관적인 행동이 되면 되게 네. 효율화가 그쵸. 달성된 네, 그쵸. 습관화된 행동이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고 뭔가 네. 결과를 낼 수 있는 그쵸, 그런 그쵸. 쪽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네. 손을 많이 쓰는 건 네.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손을 쓰라는 게 이제 결국은 내가 가진 그 손에 몰려 있는 많은 자극들을 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손을 쓰면 또 시각적인 것도 같이 네.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자극을 뇌를 통해서 네. 주면서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 이런 생각들은 되게 중요한 거야. 네.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 어떤 목표들을 쓰고 계세요? 아유, 네. 개인적이지만 네. 돈 많이 벌고 싶다. 네.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네. 되고 싶다. 건강하게 뭔가 좋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네. 사람이 되고 싶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적고 있는 거죠. 근데 확실히 그러면은 그 쓰기 전과 몇, 네. 얼마나 쓰셨어요? 몇 년째 쓰신 지금 거예요? 저는 한 3-4년 3-4년? 그 3-4년도 썼는데 네. 또 이제 중간에 아. 이제 최근에는 계속 쓰고 네. 있는 거는 한 3년 정도 아. 3년 4년 정도. 그럼 3-4년 그렇게 매일같이 쓰시니까 네. 확실히 달라지긴 하나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아침 시작할 뭔가 때 뭔가 될 것 같아요. 뭔가 매일매일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예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난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네. 그런 환경을 네. 스스로 만드는데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극이 더 민감해지고 그냥 일상적으로 흘려보냈던 그러한 네, 기회들도 네. 네. 제가 그 계속해서 아침마다 쓰는 그런 저의 어떤 그 희망, 저의 네. 바람 이런 거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더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쓰기 전과 쓰기 후에 확실히 네.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대한 확률은 네. 높아졌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자기만족일 수 있는데. 아유, 뭐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그 민감도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그런 것들에 네. 대한 민감도. 알겠습니다. 그거를 캐치해내는 그런 센스는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걸 생각하니까. 그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네. 이제 진짜 뭐 짠테크부터 시작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네네네. 좀 돈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좀 가져야 될 습관이 있다면 어떤 습관들이 있을까요? 아, 참 제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해서. 아, 진짜요?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데. 근데 뭐, 저도 네. 네. 재무 컨설턴트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뭐 금융업 쪽에 네.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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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아는 것과 또 투자해서 성공하는 것도 다른 문제. 좀 다르죠, 다르죠. 근데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네. 때는 결국 네.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네. 그거를 잘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쓰는 거. 그럼요.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써야 되는 곳에는 확실히 써야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통제해야 되는 곳은 정말 쓰지 말아야 될 곳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네. 뭐 제가 돈에 대해서는 뭐 워낙 전문가분들도 네. 많고 하지만 네. 그냥 한 가지 그냥 작은 팁은 네. 뭔가 밤에 구매를 결정하지 마라. 밤에 구매를 결정하지 네. 마라. 네. 왜 그러냐면 네. 이게 의지력하고 되게 상관이 있어요. 아까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지력을 고갈된다고 네네네.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시간이 한 모르겠어요 몇 시인가 이제 퇴근 시간이 가까운 네. 시간이니까 저도 오늘 네. 하루 종일 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조금 피곤한 상태예요. 의지력이 많이 고갈된 그렇죠. 상태죠. 의지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네. 뭔가 이제 채워줘야 되는 시간인데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제 뭔가 제가 스마트폰에 이렇게 커머스 네. 앱을 네.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네. 이제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구매 버튼이 눌리는 확률이 네. 되게 높아져요. 결국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결국 살까 말까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쵸. 이게 그냥 에이 모르겠다 사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밤에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의지력이 많이 떨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밤이라고 네네. 굳이 표현하기는 그렇고 네네. 본인이 좀 의지력이 많이 피곤한 상태, 그러니까 몸이 좀 피곤하고 뭔가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뭔가 큰 구매 결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밤은 약간 감성적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죠? 이성보다는 감성이 좀 더 네. 지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약간 필요 없는 것도 네. 그냥 감정적으로 사게 되는. 그쵸, 그쵸. 그런 게 있죠. 네, 되게 맞아요. 예쁠 것 같아요. 물론 네. 소비라고 하는 게 그런 재미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소비가 이루어진다면 이제 지출이 통제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은 네. 장바구니에다 밤에 막 담아요. 네. 일단 구매는 안 하고 담기만 장바구니에 담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출근길이나 이런 시간에 네. 지하철이나 아니면 차 안에서 이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내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네. 아침에 결정한대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네. 안 사지게 된다더라. 와. 아침에 보니까 쓸데없는 거였네. 네. 생각해보니까 이거 별 필요 없는 거였어. 집에 있는데 뭐 비슷한 거 있는데 뭐하러 또 사 이렇게. 아 근데 의지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 저녁에 이제 뭘 사지 말라 네. 이런 건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뭐 우리가 뭐 보통 이제 뭐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고 뭐 10원까지 다 따져가지고 가장싼 걸 찾는데 밤에는 내가 지쳐가지고 아 이거 뭐 몇백 원 차이인데 네네. 그냥 누려버리지 뭐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번 잘 구매한 내역을 히스토리를 살펴보시면 네. 밤에 불필요한 거를 구매하신 경험들이 더 많지 않을까. 아, 진짜 그것만 해도 돈이 진짜 많이 모일 것 네, 같네요. 진짜.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잖아요. 또 네, 여가 그쵸. 시간이니까 또 쇼핑 많이 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시면서 네. 소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 이제 습관을 뭐 내가 뭘 만들어야겠다 목표를 세우고 네. 뭐 이제 뭐 몇 번 했어요. 그 이게 완전한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은 네. 대체 얼마나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보통에 이제 뭐 네. 사람이 이렇게 세포가 한번 바뀌는 시간이 있다. 네. 네. 뭐 그게 뭐 3개월이다 이런 네. 표현도 계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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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 하루 정도면 네. 우리가 뭔가 몸에 변화가 생긴다. 네. 네. 그러니까 뭐 3주 정도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정답은 없고 네. 좀 개인 차의 문제인데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네. 되어가고 있구나 안 되어가고 있구나를 체크하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거를 이제 막 이론하거나 네. 객관할 수는 없지만 뭐 며칠 해야 된다 이런 건 그렇죠. 아니고 본인의 네. 느낌에 따라서 네. 아, 이 정도면 내가 어느 정도 얘는 습관화가 된 것 같아 몸에 붙은 것 같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는 네. 그러니까 단계를 제가 다섯 개로 나눠요. 네. 첫 번째 단계는 네. 일단은 네. 뭔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공존.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아, 맞아요, 맞아요. 뭔가 이거 네. 내가 내일부터 아침에 운동을 새벽에 나가기로 했는데 하는 의지는 있지만 마음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쵸, 그쵸. 막 두려움이 공존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어쨌든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면 어떤 게 되냐면 네. 이제 그 행동은 좀 반복해. 그래 오늘도 나가자 오늘도 나가자 하지만 네. 마음속엔 여전히 약간 포기할 것 같아. 이게 네. 뭔가 조금 뭔가 생기면 뭔가 건수가 껄이나 생기면 네. 뭔가 포기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그 단계가 넘어서면 네. 이제 어떤 단계가 오냐면 네. 이제 의도적으로 해. 네. 그러니까 역시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요. 하지만 네. 별로 저항감은 없어요. 좀 뭔가 하는 게 이제는 조금 마음에서도 받아들여져.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네. 좀 익숙해지는 것 네. 같기도 해. 네네네. 라고 하는데 저는 요 단계가 이제 가습관화 단계라고. 가습관화. 네, 저는 표현은 이게 가습관. 그러니까 네. 완전 습관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 습관화의 문턱에는 올라섰구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부터가 습관화 단계라고 말씀드리는데. 네네네.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이제 요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단계까지 갔는데 네. 나는 습관화 된 것 같아라고 네. 하면 이제 조금만 네. 그 행동을 뭔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네.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럼 그때부터 다시 원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가 있어요. 그게 이제 3단계까지고 가습관화 네. 단계까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4단계, 5단계로 오게 되면 네. 4단계는 이제 불편해요. 안 하면 불편해요. 네네네. 제가 아침에 이걸 쓰잖아요. 네. 안정학원을 쓰잖아요. 네. 그럼 아침에 안 쓰면 불편해요. 그리고 어디 가잖아요. 네. 그럼 눈을 떴는데 노트를 안 갖고 왔어. 나 써야 돼. 그러면 네.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디서 종이 쪽지 하나라도 구해서 네. 거기다가 써요. 그 정도가 돼야 네. 이제 습관화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딴 데 놀러 가시더라도 네. 운동복하고 조깅화 막 챙겨가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봐요.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안 하면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안 챙겨가서 안 하는 것 자체가 네. 본인이 그거를 이렇게 견디지 못하는 그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좋은 습관이 몸에 붙으면 그런 오히려 안 하면 안 좋은 그런 기분이 드는 단계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완전히 습관화가 자동화된 그러니까 5단계가 이제 완전히 내 몸에 붙어버린 상태. 그리고 네. 거기서는 굉장히 다른 효율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행동이나 모든 정신작용이 되게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수영이나 이런 걸 하다가도요. 네. 계속 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 몸에 익고 나면 나중에는 동작이 굉장히 유려해지고 그쵸, 빨라지고 그쵸. 그런 단계로 접어들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그게 마지막 5단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단계가 돼야 네. 그 습관을 통해서 만든 그런 행동들이 네. 내 삶에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네. 가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 차이고
저 같은 경우 어떤 거는 아직도 습관화가 안 된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이제 습관화가 네. 된 것도 있지만 아직도 하루에 뭐 책을 읽는다 이런 네. 독서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아직도 습관화가 안 돼서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건 잊지 않는 건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네. 그럼 버려야 돼요. 왜냐면 그 습관이 나랑은 진짜 안 맞는 습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하니까 네. 내가 뭔가 그냥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잡아놓은 그런 목표 그리고 행동인데 그게 어느 순간은 계속 안 지켜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해야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네. 습관의 5단계까지 한번 가보면 네. 아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습관화하는구나를 스스로가 인식하면 다른 거 할 때도 네. 이제 그런 본인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접목해서 체크해 보면서 진행하면 조금 더 재미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습관 같은 책을 보면은 네. 뭐 이걸 21일 동안 해야 되니 뭐 세 달 동안 해야 되니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작가님이 네네. 경험하시기에는 네네. 아 그게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어떤 그리고, 거 더 오래 걸리고 네. 어떤 거는 좀 짧기도 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습관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네네. 좀 금방 되는 것도 있고 네네네. 오래 걸린 것도 있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며칠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네. 5단계의 좀 경험적인 체험적인 네네네. 걸로 봤을 때 이런 이런 단계에서 습관이 네. 정착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어쨌든 안 하면 불편해 라는 마음이 들면 네. 아 이게 나한테 굉장히 네. 많이 들어왔구나 많이 습관화가 됐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단계까지는 좀 가야 된다 그리고 이 습관 만들기를 할 때 이제 달력을 이용하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네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표현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뭔가 네. 하려고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웠죠. 네네. 근데 왜 그걸 못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의지 문제도 있지만 네. 사실은 내가 잊어먹기 때문이에요. 뭔가 하기로 했어. 네. 그래서 매일 해. 근데 어쩌다 보면 오늘 바쁘고 해서 잊어먹어. 네. 뭐 며칠 여행 갔다 와서 잊어먹어. 네. 그리고 또 뭐 시험 기간이라서 그쵸. 잊어먹어. 그렇죠. 그래 잊어먹게 되면요. 네. 그 다음에는 못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결국 기억해야 행동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달력이나 이런 걸 쓰면 좋은 건 뭐냐면 네. 그냥 달력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만 치는 뭐 짐 캐리가 뭐 그런 걸로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네. 일화도 있는 거죠. 네. 저는 그게 너무 단순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달력은 뭐 어디다 놔도 되고 네네. 뭐 여행 갈 때 출장 갈 때 그냥 가방에 쑥 넣어가도 되고 그렇죠. 항상 눈에다 보이게끔 만들면 설령 오늘 내가 못했다 하더라도 네. 그 달력을 보면 어제 못했네 라는 게 떠올라요. 그럼 오늘 해야지. 또 하다 보면 오늘 못했네 달력 보면 생각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눈에 보이게끔 네. 계속 그게 내 시야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게 네. 그게 이제 계속 습관을 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리고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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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재미도 있어요. 이게 이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알사탕처럼 네. 줄줄이 사탕처럼 쭉 이어지면 네. 그걸 보면 또 뿌듯해요. 아, 또 성취감이 있죠. 그럼요. 되게 작지만 아까 네. 보상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 보상 중에 하나가 이런 걸로 스스로 이렇게 기분 좋게 느끼는 그런 감정도 되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눈에 보이게끔 만들고 잊지 않기 위해서 달력이 아니어도 좋은데 네네. 일단 가시화되는 방법을 만들어라. 네. 작가님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습관이 있다. 네네. 이건 어떤 습관들인가요? 아 이제 살다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위기가 그쵸. 있잖아요. 물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네. 결국 자신한테 답을 먼저 물어보는 거죠. 자신의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는 습관. 그러니까 뭐 남 탓하고 뭐 남이 뭔가 잘못됐다 네. 이런 걸 외부에서 어떤 요인을 네. 찾는 거 이전에 네. 내가 어떤 상황인지 네. 내가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네.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습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난번에 제가 유현진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도 네. 제가 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네. 유현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섰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네. 공을 던지냐 네. 그랬을 때 유현진 선수는
본인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만 생각하고 공을 던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 네. 그러니까 뭐 투수가 말고 투수와 포수 말고 뭐 외야수가 어떻게 하고 외야수가 어떻게 하고 감독이 어떻게 하고 뭘 하는지는 사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다 보면 결국 내가 내 퍼포먼스를 못 낸다. 결국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제 그건 이제 생각의 습관이죠. 뭘 해야 될까? 지금 중요한 건 뭐지? 그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까를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계속 그런 물어보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 많이 도움이 돼요. 그 과정에서 좀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자꾸만 이게 왜 그럴까?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아니면 나 말고 다른 거에서 뭔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을까를 너무 찾다 보면 그리고 과거의 어떤 원인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거기에서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낭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그렇죠. 점점 이제 사람 마음이 좀 비관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지금 현재 그 통제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거를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거 먼저 찾아내는 습관을 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을 돌아보는 습관 그 주변을 또 돌아보는 습관도 중요한 게 이제 위기라고 한다면 환경도 되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게 뭐 남 탓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 아까 제가 이제 터널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터널 시야 증후군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결국 이제 거기에 몰입돼 있으면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그런 환경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것들을 생각해보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 어떤 비피 사례 나랑 유사한 경험을 했던 좋은 사람들의 것에서 내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는지를 좀 찾아보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찾아보는 그러한 아이디어 그 뭐 세상에 뭐 새로운 건 없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애플의 그 스티브 잡스도 결국 스마트폰이 기존에 있던 거를 잘 결합한 거죠. 그죠? 휴대폰하고 컴퓨터를 잘 결합하고 휴대폰과 인터넷을 잘 결합한 거. 그다음에 뭐 또 옛날로 가면 헨리 포드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그리고 그 어떻게 대량 생산할까에 대한 그 위기를 이제 다른 산업. 정육 산업에서 그죠? 도축 산업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를 착안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좋은 아이디어를 좀 찾아서 위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습관. 결국 그런 것들도 평상시에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그 위기 상황에서 좀 우왕좌왕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고 그러다 보면 시간 낭비나 효율도 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위기를 대했을 때 자기가 그걸 대처해 나가는 어떤 패턴을 습관화 해놓는 것도 되게 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어떤 그 위기를 대처하는 패턴을 만드는 것도 습관화하는 것도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이게 습관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처음 이제 이것도 습관일 수 있겠다. 우리가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한 것도 습관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것도 습관인 거잖아요. 결국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도 다 진짜 습관이구나. 내가 근데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렇죠.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는 것도 습관이고 뭔가 사고방식을 이렇게 돌리는 거 머릿속에서 그것도 사실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은 뭐 제가 주로 이제 일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강의라고 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세일즈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주제로 다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일즈 같은 경우도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좋은 습관을 어떻게 계속 본인의 영업 활동에 적용해낼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꾸준히 개인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습관을 갖게끔, 그러니까 개인에 맞는 그런 습관을 갖게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주고 그 개인에 맞는 그러한 세일즈에 있어서의 어떤 그 습관들을 설정해 나가는데 좀 그런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좀 맞춤형으로 그리고 성과를 그런
본인의 영업에서 네. 내게끔 네. 어떤 지식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식이 많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지식을 활용해서 어떤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네. 있는 그러한 활동 네네. 그런 것들의 활동을 습관에 기반해서 만들어내고 꾸준히 그걸 실행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게끔 좀 도와드리고 싶은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한 이제 한 2년이 조금 안 됐어요. 네네. 시작한 지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를 되게 습관화해서 네네네. 이제는 어느 정도 그냥 그림을 좀 그리는 거를 즐길 수 있는 정도까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림을 그려서 네. 또 좋은 사람들하고 좀 나누기도 하고 네네. 또 일부는 또 좋은 곳에 그림을 또 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네. 저기 뭐야 좋은 그림을 그리진 않지만 네. 지인분들한테 또 그림을 이렇게 네. 좀 판매도 해서 와. 좋은 일에 같이 하자 야, 해서 조금 네. 기부도 하고 네. 뭐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또 습관이라고 하는 게 제 삶에 있어서 네. 새로운 활력소를 주는 또 그런 네. 부분들도 좀 네. 만들어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습관이라는 것들을 네. 또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네. 계속 적용해서 그런 것들을 실제 제 삶을 더 풍요롭고 뭔가 이 또 가치 있게 만들고 또 주변에 또 좋은 영향력을 네. 주는 그런 사람으로 네. 계속 성장해 나가고 싶은 게 제 네. 앞으로의 계획이에요. 네. 이거 갖고 오셔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네. 네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제가 사실 네. 뭐 그림 전공자는 전혀 아니고. 아, 원래 근데 그림을 좋아하는 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제가 습관이라는 거를 활용하니까 한번 습관으로 한번 그림 그리는 거를 좀 내 네. 몸에 붙여보자. 네네네.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그리면서. 이야. 네네. 굉장히 잘 그리셨는데. 네. 그래서 아직 뭐 가야 할 길은 네. 멀지만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저에게 네. 있어서는 네네. 또 습관을 통해서 이룬 뭐 또 새로운 저의. 와. 뭘로 그리신 거예요, 이거는? 이건 이제 펜으로 그렸죠. 펜으로. 펜으로도 그리고 이제 네. 물감이나 이런 것들로 그리고. 오, 네. 네. 그렇게 해서 너무 또 재밌어요. 이런 작업들이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손에 익어서 그려줄만 네. 하니까 아까 이제 습관의 단계를 봤을 때 한 4단계 정도에서 네. 5단계 정도 사이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네네. 느낌이 드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꾸준히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 그림을 잘 그리지도 못했고, 별로 그렇죠. 담을 쌓고 살았는데, 네네. 담을 쌓고 산 건 아닌데 네네. 그냥 그림 자체를 네. 막 그려야겠다는 생각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네.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그 전에 여러 가지 취미를 해봤거든요. 네네네. 기타도 해보고 네네네. 이것저것 해봤는데 네. 잘 안 맞아요. 네. 뭔가 재미가 있어야 네, 계속 그쵸, 습관하고 그쵸, 이렇게 그쵸. 도전하는데 네. 해보니까 이제 재미 자체가 좀 그런 취미 활동에선 못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림은 좀 달랐어요. 그럼 이거를 뭐 어떤 주기로 그리셨던 거예요, 계속? 처음에 이제 할 때는 거의 네. 매일 그렸죠. 매일 그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선 그리기부터 해서 그냥 조그만한 대상을 그리기 네. 이런 걸로 해서 거의 매일 올렸어요. 와. 지금은 이제 매일 그리진 않지만 네. 이제 어느 정도 그리고 싶을 때는 이제 그려도 재밌는 그런 단계까지는 갔고요. 네. 어쨌든 미래에는 네. 나중에 이제 그림 가지고 더 좋은 네. 또 삶에 있어서의 도구로 네. 좀 같이 활용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아마 취미를 만드는 데는 또 습관을 이런 습관의 원리를 활용하는 네. 것만큼 또 효과적인 것도 없는 것 같다는 건 좀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습관의 힘이 확 와닿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 습관이란 단어 자체가 네. 이게 모르는 분도 없고. 아, 그쵸. 되게 뭐 고리타분한? 네, 그럴 수 있죠. 습관? 네. 뭐야? 네, 그쵸. 좀 시대에 뒤처진 듯한 네. 그런 느낌도 있지만,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해요. 제 네. 경험을 통해서, 물론 저도 이제 앞으로 이뤄내고 도전해야 될 것도 많겠지만, 네. 사람이 어쨌든 그 평범한 삶에서 뭔가 도전을 꿈꾼다면, 네. 반드시 한 번쯤은 네. 관심을 갖고 내가 일상에서 적용해 봐야 되는 그런 네. 도구이자 어떤 개념이 네. 아닌가 아. 싶고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게
되게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신만의 어떤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네.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잠재력이 다 있는데 네. 그걸 얼마나 잘 끌어내서 그걸 현실에서 펼쳐낼 거냐라고 네. 하는 데 있어서 네. 습관이라는 그 단어, 습관이라는 이 개념이 네. 그거를 꺼내주고 펼쳐내는데 저는 충분히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제가 이 책을 쓸 때 네. 물론 습관에 관련된 책들 너무 많죠. 그리고 네. 자기개발 서적이라면 습관이라는 얘기를 다루지 않은 책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결국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습관이니까. 근데 네. 저는 뭔가 이론적인 사례도 네. 당연히 책에 좀 담긴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서 네. 우리나라 독자들이 읽는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좀 더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좀 현실 가능한 얘기 중심으로 네. 이 책의 내용을 좀 담아보려고 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네. 이 책을 한번 네. 접하셔서 이 책에 있는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실행해 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아마 좋은 그 삶에 있어서의 네. 결과를 좀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